네, 이번에는 장면 렌더링에 이어서 이제 동영상 제작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예, 동영상은 뭐 장면 렌더링에 비해서 좀더뭐 간단하거든요. 일단 비디오를 누르시면 되고요. 여기에서 미디어에서 비디오를 눌러주시면 되고, 그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 이 크리에이트 클립 이라고 돼 있죠. 이 크리에이트 클립을 눌러주시면 장면이 하나가 지정이 되고,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클립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, 지금 이제 해당 이제 지금 장면에서 이동을 하거나 변경을 한 다음에 이 플러스 버튼을 이동을 한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장면에 변환된 것을 중간 값을 만들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을 앞으로 제가 휠을 돌려서 이동을 했어요.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놓으면 자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가는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죠. 네 간단하죠.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스타트 점에서 네어 엔드 점 이렇게 되고요.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 보면 클립 길이,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전체 시간을 의미해요.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10초 동안 쭉 앞으로 가는 장면이 만들어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장면을 또 제가 고개를 이렇게 좀 돌리고, 네, 살짝 네, 뭐 이쪽으로 또 다가갔다. 그리고 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세 개의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죠. 그래서 그첫 번째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갔다가 세 번째로 가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진행됐고요. 또뭐 여기서 이렇게 화면 돌리고 또 이쪽으로 갔다. 플러스. 네, 그래서 또 눌러보면 플레이 해보면 좀더 빨라지죠. 왜냐면은 이 전체를 가는데 1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아까처럼 천천히 하고 싶으면 여기를 뭐한40 정도를 줘야겠죠. 그렇게 해놓으면 플레이 했을 때 처음에 했었던 속도처럼 네, 하나의 그 장면마다의 그 시간을 이렇게 10초씩 쓰는 거니까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겠죠. 자, 어쨌든 이렇게 변화가 진행되는 걸 봤고, 여기 스타트하고 엔드에 보면 요 표시는 네,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죠. 그래서 네, 낮으로 바꿔 놓으면 전체 플레이 시간 동안 네. 잠시만요. 네, 여기서는 밤이 되고 네, 그래서 시작 시간을 네, 아침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저녁으로 바꾸면 네, 전체 시간이 바뀌면서 네. 시간이 바뀌는 게 보이죠? 지금 제가 첫 번째 시간을 조금 더 네, 새벽으로 잡고, 네, 마지막 시간을 네, 마지막 시간을 제가 잘못, 네, 지금 다른 걸 누르고 있죠? 네, 여기를 조금 이렇게 네, 해주면 네,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
이렇게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좀 빨리 해볼게요. 네, 이렇게. 네, 이렇게 해서 뭐 그 카메라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걸 봤고요. 모어 부분을 보면은 뭐 아까 장면 렌더링에서 마찬가지로 카메라 세팅 있고요. 근데 대신에 이제 옵션을 좀 적어요. FOV 그 필드 오브 뷰 정도가 있고, 역시 여기서 필드 오브 뷰도 제가 이거를 이렇게 했다가, 아니죠, 이렇게 했다가 또 여기 가서 필드 오브 뷰를 네, 이렇게 바꿔버리면 중간값이 생기면서 네, 바뀌는 게 보이시죠? 네, 다시 카메라가 또 네, 네, 보시면 알겠지만 필드 오브 뷰가 네, 여기서 커졌다가 두 번째선 작아지고 다시 이제 그 기본 디폴트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, 바뀌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, 네, 마찬가지입니다. 뭐 날씨도 바꿀 수 있고 라이팅도 세팅을 좀 바꿀 수 있고 네, 뭐 이런 옵션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맞춰서 바꿔주시면은 뭐 봄이 됐다가 가을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내 변화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죠. 네, 근데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로는 이런 조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뀌면 그 현재 트윈모션이 사용하고 있는 이 카메라, 그러니까 이 장 노출을 이제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기능 때문에 조금 의도하지 않았던 그 밝기가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밝아진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조금 생기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시간을 변화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 햇빛이 살짝 뜨기 이 전에 시작을 해서 네 뭐 이거 끝나는 것도 이렇게 지금 가만히 두면은 밝아지는 이런 효과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건데 여기서도 요 엔드 부분을 네 너무 네 어두워지기 전에 한 이 정도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네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 밝아졌다가 다시 그냥 어두워지는 쪽으로 네 하여튼 뭐 여러 번 진행을 해가면서 뭐 좋은 값을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이번에는 내보내기에 가서 좀 전에는 이제 여기서 그 장면 렌더링을 했다면 여기 비디오에서 네 이 클립 네 요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. 이걸 체크를 꼭 해주시면 되고요. 모어 부분에서 확인을 해보면 그 제가 보니까 해상도는 완전 그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네 요거 두 개 체크해 주시고 여기 보면은 그 MPEG랑 PNG가 있는데 MPEG로 하면 동영상이 바로 제작이 됩니다. PNG면은 장면 저장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한 컷 한 컷 렌더를 걸어서 뭐 다른 이제 그 동영상 제작 툴에 가져가서 그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미지 소스가 만들어지는 거고요. 모어 부분에서 네, 프레임 레이트가 있죠. 그래서 뭐 30 예, 초당 30프레임 네, 초당 60프레임 초당 120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참 30프레임으로 놓고 네, 스타트 익스포트를 하면 역시 폴더 선택 나오고 바로 이제 변환해서 저장하는 창이 뜹니다. 네, 뭐 거의 한 1분 정도 뭐 그렇게 세팅을 많이 하지 않아서 한 1분 정도 걸려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여기 보시면 이제 영상 만들어진 영상이 나왔고요. 클릭해서 영상을 보면 이제 이렇게 예,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뭐 여기 그 화면에서 진행됐던 것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그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뭐 동영상 만드는 과정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. 별도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네, 이제 오브젝트가 움직이면서
예, 오브젝트 움직이는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사람이 걸어 다닌다던가 아니면 자동차가 어떤 경로로 진행을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